애기 들으시면 예쁜 옷을 못 입어. 그러니까 이게 이쁜. 어. 우리한테는 이런 게 사라졌어. 혹시 집에서 옥상수 시켜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약간 좀 티나는 것 같아. 언니가 안 하니까. 에바 씨는 결혼하면 아이를? 일단 투명 생각하고 있어요. 투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 다뉴스 크리스티나예요. 똑같은 자리에 서 계시는데요. 화면은 네. 원근법이 뭐예요? 앞뒤로 서 계신 것 같아요. 신기하지? 저 누가 온 것 같은데? 진짜? 잠깐만. 아, 그래요? 자. 누가 왔어요? 누가 왔나요? 오랜만이다. 엄마 대단한데? 아니야 뭐. 들어가. 방송하면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수다가 장난이에요. 수다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리한테 초대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먹살 잡지 마, 윌리엄. 블루베리 신맛도 공유한 독감내기 친구 노아였네요. 그 사이 몰라보게 많이 컸네요. 펌핏. 펌핏. 쌤, 애들 약속.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작은 쌤 두 모양 왔어요. 아, 왜 그러세요, 크리스티나. 지금 예은이 몇 개월? 8개월. 8개월. 거의 9개월 다 돼가요. 진짜 얼굴 너무 작아. 엄마 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노아가 어렸을 때 이만큼이었을 때 엄청 컸잖아. 그 아빠 닮았나 봐요. 아빠 운동 잘하잖아. 남자는 좀 커야 돼. 고마워. 약간 느낌. 윌리엄, 이거 이모한테 줘야 돼. 여기 세 개 있잖아. 이모 지금 세 명 있으니까. 역시 센스 창이에요. 윌리엄, 마음에 드는 이모한테 먼저 줘. 오세요. 누구야? 예쁜 척하면서. 이모한테 줘, 이모. 과연 윌리엄의 선택은? 이모한테 줘, 이모. 이모한테 주세요. 아직 똑같은 이모 고마워. 우리 뭐야? 이모한테 주세요. 과연 이번에는? 미안해, 어떻게 내가 줄까? 받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와, 너무 이쁘다. 웃고 있어. 얘는 잘 웃어. 또 눈웃음이 또 되게 많던데. 낯선 병원에서 청진기를 댈 때나 언제 어디서든 항상 웃는 미소 천사 벤틀리. 웃는 모습만 봐도 정말 힐링되는데요. 선생님, 아이고야. 희나야, 봐봐.
같은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애를 처음 봤어. 아, 그래요? 아, 진짜? 처음 봤어요? 아, 그래서 신기하겠다. 둘이 친구 아니야? 둘이 친구야, 근데. 친구. 맞다, 맞다, 친구. 언제 태어난 거야? 작년. 작년 11월. 그럼 친구 진짜 친구네요. 애기 몸 되게 좋아한다. 동생을 원해요? 아, 자기 동생 원해. 어때? 달라? 윌리엄 때랑 비슷해 아니면 달라? 아, 둘 다 순한데 이제 둘이니까 좀 어우. 바쁘게 했어요. 혼자 키우냐 둘이 키우냐 그 차이가 굉장히 커. 아, 그래요? 근데 아들 둘이니까 또 그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오빠 이렇게 혼자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니네요? 네, 문제는 얘 지금 질투해? 말은 요즘 조금 안 드는 편이라. 그런 나이가 있어. 걸어다니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그런 나이가 있어. 말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돌진한 윌리엄. 좋아. 너가 지금 몇 살? 오, 고마워. 무슨 말이야? 자기네 길이만 하는 얘기? 고마워. 어머나, 사랑해. 이야, 역시. 하이파이브. 예. 집에 요거트 있는데 요거트 줄까? 어? 요거트 먹을까요? 네. 노아는 시리아를 넣어주고 윌리엄은 과일을 좋아하니까 과일을 넣어주고 은하는 그냥 네, 좋겠어요. 간식 가져왔어요. 와우. 이건 윌리엄 거. 드세요. 뭐 키위 같은 거 괜찮아. 아. 둘 다 그렇게 잘 안 웃긴데. 아빠. 고마워.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너한테 혼낼 수도 있어. 오. 너한테 혼낼 수도 있어. 오.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그렇지. 그래야 돼. 좋은 친구네. 조혜진이가 뺏길 수 있어. 역시 센스 하이파이브. 아. 요즘 우리 집 앞에서 책재가 없지? 무슨 일이에요? 와, 먹는 것도 상남자처럼 먹어. 아까 먹었지? 먹방계에 떠오르는 색깔 노아. 먹방 요정 윌리엄도 맛있게 먹는데요. 요거트로 똘똘 뭉친 아이들 정말 보기 좋네요. 너무 예뻐. 어, 성경이 너무 좋다. 진짜 둘 다 마음이 넓어요. 윌리엄 뭐야? 진짜 잘 먹는다. 노아가 와, 그 도구도 잘 쓰고 막. 윌리엄은 아예 쓰는데 이 정도 잘 못 써. 그리고 자기 그릇도 갖고 간다. 보면 너무 귀엽다. 맛있어요? 윌리엄 맛있어요? 아빠! 아. 진짜 착하다. 하나 먹고 하나 주고. 아이고 세상에. 아빠 잘 챙겨줘. 진짜 착해요. 윌리엄. 엄마 빠른 주자. 근데 진짜 여자 키우는 집은 남자 키우는 집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 똑같지 않아? 아니 여기 굉장히 뭐라고 할까 평화스러운 느낌? 얘나 되게 아드만 스타일이네. 어 지금 혼자 딸이잖아. 저 여기 곤주님, 곤주님. 그렇죠. 아이 신나, 신나. 어, 어. 신나. 피곤해. 남자 엄마는 정말 대단해. 그렇지, 너 이게 넣는 스타일도 다른 것 같아요. 아이, 남자들은 다 건달 같아. 주먹 치고 막. 어, 아야야야야.
지금 에바가 웃지 웃고 있지만 마음속은 울고 있어요. 미안해요. 야. 애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애기랑 같이 하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해볼까? 그러면? 깨자! 깨자! 오케이. 자, 오케이. 그 애기를 안고 있으면 지금 허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러고 있으면 애 낳고 나서도 계속 허리 아프고 심지어 배가 계속 나와. 배가 안 들어가. 나 그래서 요즘 이날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도 많이 안 해줘. 이렇게 해서 에? 발바닥을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엉덩이 조금 올릴 수 있게. 오, 앞으로 얘가 역할 잘하겠어요. 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뭐가 좋냐면 이거 하면 애기들이 밸런스 감각을 키운대. 유독 힘들어 보이는 에바 엄마. 계속 안고 있어. 이거 힘들다. 이후에 그대로 스쿼트. 나는 스쿼트 하거든. 그대로 스쿼트? 튼튼한 노아 덕분에 제대로 운동하는데요. 아, 힘들어. 노아, 아이고 무거워. 나도 힘들어. 키울 수 있잖아. 또 해달래. 그리고 나 마지막에 항상 하는 거 뭐냐면 애를 이렇게 태운 상태에서 멈춰. 언니, 다리를 올리고. 힘들겠어요. 그렇지. 세 힘 주고. 이게 요가 자세 중에 하나인데 애기랑 같이 할 수 있는 키즈 요가. 아, 그 피곤해졌어. 맞다. 며칠 안 됐잖아. 그치? 이제. 얼마 안 남았지. 그치? 거의 다음 주니까. 아니, 내가 오빠한테 백일상 물려주기로 했거든. 아, 그랬구나. 백일상 사실 대여하고 그래도 되게 비싸잖아.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싸게 했어. 한 29,000원인가 39,000원이었어. 진짜요? 근데 그것도 사실 버리기가 아깝고. 그래, 한 번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 예뻐. 그리고 애나 뭐 일본에서도 나 오크이점에라고 백일이 때 하는 게 있어서 뭐 이 단단하게 하라고 뭐 덜 씹어주고 약간 그렇게 하는 거 있거든. 덜 씹는다고? 진짜요? 진짜? 실속 만점 예나의 백일상인데요. 그런데 백일상에 정말 돌이 있네요. 그럼 돌은 어디서 나는 거야? 그냥 특이하다. 길에다가 그냥 주신 거야? 아니야. 식당에서 우리는 식당에서 했는데 그런 걸 다 준비를 해줘. 신기하다. 이태리에서 백일 없어요. 아무튼 오빠한테 주는 백일상 우리가 한번 차려보자. 가져올게. 이것이 바로 공동육아. 이모들과 힘을 합쳐 벤틀리 백일상을 차려보는데요. 초간단 셀프 백일상 완성.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때 했던 거랑 지금 똑같거든 거의. 앉아볼까? 앉아야 돼. 얘네도 옛날에 했어. 너무 옛날 생각난다. 그리고 뭐 남자애여서 좀 그렇지만 애나가 했던 화면이야. 애나 그냥 이렇게 했었거든. 아우. 와우. 벤틀리. 윌리엄 박수 칠까? 와. 박수 뭐 치고 있지? 이 누구야? 누구야? 오빠 집에서 언니랑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 진짜 딱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오빠 나 아직 계획은 없지만 둘째를 낳을 수 있잖아. 그때는 돌려줘야 돼? 아 무조건 알았지? 무조건 돌려줄게. 네. 어머. 벤틀리. 벤틀리 백일. 윌리엄 나오세요. 벤틀리 백일이라 너 잘 해야 돼. 박수. 아, 야, 늦었어. 괜찮아.
이런 거 자연스러운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사진 찍어야 돼. 네 이모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아주 저렴하게. 닭 먹을래? 닭. 뭐야, 닭띠라서. 닭띠. 아.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벤틀리. 생일 축하합니다. 벤틀리 100일 진심으로 축하.